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 선언입니다. 반가운 선언이죠. 이 폭염의 체감온도를 조금이나마 낮춰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감지를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이합재 정보위원장,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특활비 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의 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 규정 폐지와 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결의되지 않고 있고요. 폭염을 시키기엔 역부족인 찔끔 소나기 같은 개별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가보죠. 예,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났나요, 조사가? 예, 조사는 12시경에 종료가 됐고요. 그 조소 열람하는 데 한 4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조사 쓴 거 쫙 한번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간지를 찌그러지게 하죠. 네. 네. 그래서 5시쯤에, 오전 5시쯤에 나왔고요. 네.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특검 측이 이 업무방해 혐의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고 네. 물었을 때, 김 지사가 이제 유력한 증거나 그럴 만한 것들이 확인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서명했고 수상히 해명했다. 수사에 대해서 네, 특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와 이제 비슷한 태도를 네, 보여줬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재소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괜찮죠? 특징이야. 오늘 그 오후에 재목민 정관이 나도 아파트 입고 있는데요. 제 수준 키우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번 소환